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계약 선언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일 것입니다.